네, 이어서 제2강의를 해주실 샌프란시스코 성당 김정곤 토마스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목수 노동을 하시고 이렇게 사셨고 또 영혼의 목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솜씨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어떤 연장을 갖고도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제가 봤는데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아마추어 선수 중에 제일 잘 치는 사람, 그 사람도 거의 프로급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 게임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잖아요. 우리나라 탁구 엄청 잘 치잖아, 핑퐁. 그래서 이 경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마추어 중에 최고인 선수에게는 정식 탁구 이 라켓을 주고 이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주걱을 줘서 주걱, 밥 드는 주걱. 아시죠? 뭐 한국 사람이니까 주걱 다 아시죠? 그걸 주걱을 갖고 둘이 게임을 시켰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주걱이 이겼어요. 내 텔레비전에서 봤어. 나는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 내가 아무리 주걱이라도 프로 완벽한 분께서 나를 들고 휘두르면 다 쓰러트린다, 여기. 그래서 제가 진짜 갱년기도 그냥 가슴으로
가슴도 막 두근두근 나도 모르게 뛰고 막 그랬지만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성령 기도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많이 들게 해주고 꼴뵈기 싫은 놈은 이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이상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수와 고수가 있어. 먼저 하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한테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느냐. 계속 가서 괴롭히는 거야. 넌 이것도 틀려 먹었고 이것도 틀려 먹었고 넌 나하고 안 맞고 막 이래면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남편한테 쓰는 방법이 이거 뭐 이런 거잖아. 너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왜 일찍 일어났냐고 늦게 일어나면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점점 디프레스에서 디프레스 아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사를 가든지 뭐 그냥 어떻게 했냐 이건 굉장히 하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래도 뭐라고 그러고 저래도 뭐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황제한테 세금을 내느냐? 너는 그거 뭐야? 우상 숭배자다. 뭐 이렇게 하느님 모독자다. 이렇게 해서 잘라내려고 그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제국에 갖다 일러서 얘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세금 내지 말자는 거 반역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 거기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뭐 아침에 일어나든지 자든지 뭐 12시까지 자든지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그래도 그 사람 말라 죽어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하수들의 방법이고요. 고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수. 고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떼버리느냐? 가서 엄청 칭찬하는 거야. 아,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너 빈대떡도 잘 붙이고, 뭐, 김치도 잘 담그고. 예를 들어, 이제, 번담신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하수들은 아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안 해. 강론 시작하면 죽어보고. 주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봐도 안 끝나잖아 강론이. 왜 이렇게 길어? 뭐 한 10분 15분인데도 길어. 그러면은 주어 두 페이지 넘긴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품을 한번 해주는 거야. 아,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아주 그냥 기운이 쫙쫙 빠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운 없어서 번아웃돼서 이제 디프레스 아웃돼서 이제 사라진다. 어떻게 되는지. 고수의 방법은 뭐냐? 아유 그냥 계속 칭찬하는 거야. 계속 반응하고 신님이 강론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러고 여기서 여기 강론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막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렇게 붕붕 뜨다 어떻게 돼요? 번아웃.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붕붕 떠서 이렇게 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국가주에 여섯 명의 이제 사이언스는 두 분 계시니까 여섯 개 본당의 신부님들이 계신데요. 적당히 관심 갖고 적당히 이렇게 반응해주고 보게
신부님들을 잘 도와주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도 그 정도 선을 잘 지켜주세요. 하루만은 것도 안 되고 뭐 죽어보는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방방 뛰어서 내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그냥 번아웃 되게도 하지 마시고 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 강의가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했죠.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전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느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뭐 약 10만 명 정도다. 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벽돌 찍어내고 뭐 이런 거. 그 이집트 그 건축, 토목 건축 그 사업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당신 백성을 모세를 세우셔서 그죠? 모세를 리더로 삼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끌어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의 고행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당신의 땅,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워요? 가끔가다 자유로워요? 뭐 여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뉴욕 맨하탄에 이거 뭐에 이게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좁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이 땅 이 자유라는 가치를 엄청 넓게 허용해주는 이 땅. 나는 미국에 와서 좋은 점이 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뭐 아무 길이나 경찰들이 그냥 확 막고 불어 이거 범주 측정을 해주고 그냥 뭐 그 저 그물을 쳐놓고 그냥 거기다 불어 다 불어야 돼. 뭐 안 불면 음주 측정 거부라 그래서 경찰서에 가고 뭐 어쩌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부르라고 디미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부르려면 네 그러고 막 뭐라 그럴까 봐 그랬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차가 흔들리든지 드릉드릉 소리를 내든지 뭐 술 방금 먹고 차에 타서 보는 걸 봤다든지 이렇게 확실할 때만 가서 그걸 거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걸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제가 돌아가면 그러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이걸 부르라고 그러는 근거가 뭐냐? 내가 드르륵드르륵 그랬냐? 내가 뭐 술 먹는 걸 네가 봤냐? 내가 신호 위반을 하는 걸 봤냐? 왜 나한테 이걸 들이대냐? 내 가슴이라 그렇게 하시네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그런 것에서 이렇게 뭐 몇몇 분들 이렇게 자유롭다고 이렇게 하셨죠. 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답을 못하신
아니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서 그 같은 대답을 안 하신 더 많은 분들 우리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리고 경찰도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나를 어떻게 터치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이렇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자유로운가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어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밝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웃음이 없게 만들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도 되고 내가 볼 때 뭐 저 여기 이제 한 2년 가까이 사는데 2년 같이 살아보니까 100%는 아니고 한 60%는 대충 알겠어요. 60% 정도. 첫째, 달러. 아, 뭐 한국이나 여기나 아주 어디 가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아, 뭐 여기 지금 내가 손들어 보라고 그랬진 않지만 이게 내 집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좋겠어. 집 잘 샀어. 집 안 비쌀 때 잘 샀어. 아주 렌트비에 죽어. 이거 뭐 다 엇비슷하지만 그냥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럴게요. 여기 뭐 딴 데 사람들은 여기 베이 에리어가 다 샌프란시스코인지 아니까. 전 세계 탑이야. 뉴욕보다 더 비싸고 영국보다 더 비싸고 신문에 나와서 탑이야 탑. 그리고 앞으로도 이 탑이 내 생각에는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깨질 것 같지가 않아.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고 거기에 목매게 하고 싸누세 어디 은행 웰스파고 은행 직원들 10명인가 11명이서 20분씩 모아갖고 해갖고 1인당 한국 돈으로 100억 원씩 그 캐시로 받았대잖아. 세금 내고 다 그거 하고 아 좋겠어. 벌써 그 사람 좋겠다 하는 게 뭐야?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뜻이지. 부럽다 하는 게 이게 벌써 매여 있다는 뜻이지. 달러가 우리를 생활비, 높은 생활비가 우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거르지 않고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흉보거나 그러시지 말고 쑥덕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1불 2불에 민감한 거야. 예민한 거야. 난 잘 몰랐어. 1불이라고 그래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인데 그거 뭐 그거에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어디 저기 어디서 무슨 이벤트 있었는데 그 10불이 어디 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 10불을 찾으러 허겁지겁 오더라고 그냥 그거 내 거라고 그거 내 거라고 아이고 점잖은 체면에 그 10불이면 만 원이잖아요 아이 그거 만 원 그거 누가 주셨으면 운 좋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그걸 10불 찾으려고 그냥 내 거라고 그러고 야 지금은 좀 알겠어 왜 이분들이 10불, 20불, 아니 1불, 2불에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달러가 우리를 자꾸 어렵게 내 자유를 자꾸 뺏어가는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여기도 뭐 평균 연령이 내가 보니까 50세는 훨씬 넘어. 평균 연령이 뭐 이거 아주 좋게 해서 50세는 훨씬 넘어. 아이 나이 50 넘으면 50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면은 그게 뭐야? 좀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소갈딱지는 좁아지고 이게 좁아지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쁜 사람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패기 싫은 놈이 자꾸 그냥 저기 뭐 그냥 저기 저 야드에 잡초나듯이 그냥 이렇게 미운 사람.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가는 마트 뻔하잖아. 샌프란시스코는 국제마트, 오클랜드는 뭐 한국마트에 보여. 이 세크라멘토에 엄청 큰 거 코리안 플라자인가 봐. 나 한 번 거기 가봤어. 엄청 크더라고. 세노세 뭐 H마트 뭐 무슨 마트 뭐. 그러니까 미운 놈이 많으니까 아 저놈이 시장에 몇 시에 올지 그게 벌써 걱정되는 거야. 왜? 혹시 만날까봐. 이 자체가 벌써 노예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장을 못 가. 이게 벌써 노예가 미운 사람 있는 거. 에? 아유 그래도 마트야 어떻게 그냥 세속의 사회니까 돼. 이 미사. 아 미운 놈이 몇십 미사 올지 어떻게 또 뻔하잖아. 우리 한인 공동체의 그 뻔한 이 나를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이게 나를 자유롭지 않게 하죠. 참 이것에.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그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서로 피하려는데 꼭 만나 그러면서. 아 어쩜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면 만나지는지 몰라. 이쁜 사람은 만나려고 그러면 안 만나지. 왜 드라마에도 꼭 나오잖아? 꼭 만나야 될 남녀를 꼭 엘리베이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얘 엘리베이터 닫히면 여쪽이 열리면서. 만나야 되는 게 나오고. 아, 정말 속상해 아주. 이거 미운 사람 있는 거, 이거 미운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자유가 확 축소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 노동 시간이 많죠. 그죠? 여기 있는 자매님들,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아마 뭐 그 소시적에 왔을 때 일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여기 본토인들을 원주민들은 뭐예요? 9-to-5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빨간 날도 많잖아요. 무슨 독립기념일, 뭐 대통령 날, 무슨 날, 뭐 그 사람들이 그런 날 일하는 거는 뭐 전혀 안 하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벌써 이 베이브리지 막히는 거 보세요. 그 왜 그래요? 금요일 오전이나 대충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쉬러 나가고 즐기러 나가고. 근데 우리는 일 어마어마하게 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뭐 지금도 뭐 주일미사 안 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아 주일날 일하느냐고 가게 여느냐고 뭐 미사 못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죠. 뭐.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해. 뭐. 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해. 너 먹지 말고 성당 나와라. 그 일하는 그 강도와 그 양이 지나치게 우리 한인들이 많죠. 이것도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과 같은 뜻 아니에요? 나 만나고 싶은 친구 뭐 만나고, 나 하고 싶은 취미, 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왜 즐길, 여행 가고 싶고 즐길 줄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흥이 많고 이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도한 그런 노동, 이거 또 여기 뭐 미국에 와서 살지만 여기 있는 형제님들 다 볼 때 몇 프로가 미국 사람이고 몇 프로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 한 사람을 볼 때 자매님들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몇 프로가 한국 냄새가 남아있고 몇 프로가 미국 물이 들은 것 같아. 에? 한국 사람이 90%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놈은 밤 얘기지 마지 마. 밤 얘기지. 그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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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국 남자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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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미국 이민자 남자들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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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자매님들이 그런 어떤 그 주방에 밥 차려내는 거, 이것도 힘들죠. 그래서 한국 자매님들이 제일 저기 제가 있던 본당에는 그래도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꼭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도 거기 나가면 밥 안 하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이거 포크 나이프인지 숟가락 젓가락인지 딱 놓고 일어나서 나올 때가 기분이 제일 좋대. 뭐 거기 경치 가봐야 다 그렇게 그거 하러 가는 거래. 그거 어디 가봐야 그 사람들 뭐 안 가본 데 없어. 또 바이칼호수 가서 거기도 발 담궈보고 뭐 다 했대. 이것도 우리를 좀 뭐 반대로 또 여기 이게 내가 이 얘기했을 때 형제님 중에 뜨끔하는 분도 있어. 왜? 그 집은 남자가 하는 집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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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내가 얼굴 보고 마취해도 마칠 수 있어요. 벌써 밥 걱정이 여기 써있고 대충 마칠 수 있어요. 또 이민 생활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선 영어,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영어 잘해요. 나 30년 살아서 뭐, 예? 어디서 뭐, thank you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thank you도 thank you 이게 아니라 thank you 이렇게 해야 되고, 알바로 혓바닥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어야 되고, 뭐. 나 father, 그래서 father, 그랬더니 father, father. 어쩌고저쩌고. 옛날 여기 저 중고등부, 그 초등부 그 유치원 애들한테 발음 지적당해 나한테. ever and ever 그게 아니래. ever and ever 왜 무슨 라이프 있잖아. 라이프 L-I-F-E 이것도 라이프 그랬대. 라이프 아유 존나 빠져. 이 30년이 아니라 50년 살아도 안 돼요. 그냥 마트 가고 식당 가서 음식점 이러고 뭐 택시 타고 이런 생활 영어, 서바이벌 영어라고 그랬지? 생존 영어지. 아, 뭐 그렇게 나도 지난번에도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했지만 나 교구 모임, 교구 대미사 나가면은 거기 이제 지하에 이만한 데 그냥 신부님들 제입방 차려놓고 있으면 저 구석탱이가서 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분명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사제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배우해주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이게 억압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또 한국 음식, 이게 음식, 아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뉴욕 스테이크라고 뭐 음식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보고 뉴욕 스테이크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따만한 고기덩어리를 그냥 갖다 주는데 그냥 좀 뭐 하는데 다 먹지도 못했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먹으니 속이 어때? 그냥 딱 그냥 저기 그 오이 소백이 하나 그냥 뭐 그거 알죠? 그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 가운데 십자로 잘라서 가운데다가 그거 뭐예요? 혹시 고추 넣고 이렇게 한 거 한번 촤악 그냥 먹었으면 그냥 속이 촤악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니글니글한 걸 그냥 비싸기는 너무 그렇고 얼마더라 고기만 한 30불인가 35불이고 또 앞뒤로 뭐 먹어야 된다니까 뭐 앞뒤로 그거 뭐 또 먹고 1인당 하면 그냥 뭐 팁 줘야지 그냥 50불은 그냥 속은 니글거리고 밥은 비싸고 나올 때 그냥 기분이 나빠. 그리고 아, 나 여러분 웃으란 소리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나 어디 데려갈 때 철코 그런 데 데려가자. 진짜야. 또 우리를 억압하는 거 자녀들하고의 관계. 여기 있는 분이 부모님 신분도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인 신분도 되잖아요.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위에 분들한테 내가 여기 볼 때 90%는 불효자 불효녀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지금 불효자야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여기에서는 어려움 뭐 우리 이 프로들이니까 잘 알잖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국에서 노인네 아프다 그러는지 또 돌아가셔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진짜 이거 고통 문제가 아니야. 또 밑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노동 얘기했지만 그냥 하루 종일 주일이든 휴일이든 가서 일하니까 애기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냥 미국 사람으로 그냥 뭐 이렇게 크니까 말도 잘 안 통할 뿐더러 말도 안 통하지만 이 가슴에서 가슴으로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랬대요, 글쎄. 응? 지 엄마를 공항에 태워다 주고, 엄마 깼을까 하면 내 이랬대. 그 놈이라고 해도 돼요? 그 놈의 사고방식은 그거야. 엄마 내가 사실은 인건비까지 받아야 되는데, 깼을까 하면 받는 거야. 엄마니까. 이거 한국적인 마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에서 오는 우리의 그런 거시기한 마음들 진짜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민자들의 가슴 안에 있는 그 어떤 덩어리 그 내리눌름 뭔지도 모르겠는 그거. 이거 뭐 저도 지금 2년도 안 됐는데도 거시기 할 때는 아주 거시기해. 아니 여기서 3, 40년 이렇게
10년 이상 이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또 미국의 부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한국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더니 미국 부자는 거기에 또 곱하기 10배를 하네.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럼도 우리 샌프란시스코 저거 누구지? 그렇게 따지지 좀 마.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요새 딱 끝나는 걸로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뭐 포브스지에도 막 나온대 그 사람이 미국 부자 몇 등 뭐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20명인가 몇 명이고 그 집에 한 달 세탁 그 했다가 주는 그 값이 3,000불이래 세탁비만 3,000불씩 이렇게 하고 뭐 1년에 거기 뭐 몇 개월 살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저희 우리 저기 어느 신부님이 당신 본당에 부잣집이 있대. 그래서 그 집에 나보고 구경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집의 총 매니저가 당신 성당에 그 잘 나오는 신자래. 그러니까 그 집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류의 집이 그 집은 아닌데 뭐 이렇게 대문에서 차 타고 한참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고 테니스장 뭐 수영장 뭐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런데 구경 가자고 뭐 갈련이냐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갈련. 예? 안 가. 안 가. 안 가. 왜 안 갈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싶을까봐 가지고 싶을까봐 그런 거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의 욕심을 얼만큼 자극을 많이 합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오클랜드고 요양원에 할머니 우리 본당 할머니가 계셔서 거기 경자선사주로 이렇게 갔다 오면서 내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 아이 뭐 하셨어요? 저기 여기 거기 이제 베이브리지를 오클랜드에서 샌프란 넘어가면서 거기 그 빌딩들 막 건물들 이따만한 것도 막 있잖아요. 아니 그래 저런 거 하나 사갖고 저 옥상에다가 헬리콥터 하나 세워놓고 신부님 베이브리지 한 바퀴 돌으실래요? 헬리콥터 타고 그럼 내가 아이 시간 없는데 시간 내보지 뭐 한번. 그래서 지금 나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태워야 되지 그러지 뭐 하셨어요? 막 이제 농담이죠 당연히 그게 뭐 얼마나 아무튼 뭐 나만 이런 생각 했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이 좋은 물건 많고 큰 거 많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자극하는지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우리 가슴 중심에 내 마음 내 영혼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가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어떤 존재가 거기 있는지 성령기도인데 성령기도 그 하여튼 열심히 하는 그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싹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부님, 내가 홍천에 전원주택단지를 하나 이렇게 했대. 엄청 부자지. 한국에서 엄청 부자지. 했는데 요거는 지금 팔까요? 거둘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그걸 그거 그랬더니 신부님은 영이 맑기 때문에 다 알 것 같대요. 뭐 미안합니다만 그분의 가장 중심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성령 기도하면서 기도했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안 되면 연고대 하시고 직장은 적어도 대기업 의상은 더 좋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며느리 직업은 교사.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거짓.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뭐 거짓의 핵심은 뭐냐? 진실을 부풀리거나 진실을 축소하는 거, 그 두 개가 다 거짓이거든요. 요게 초가, 그 제대초가 3개, 6개인데 요거 여러분 눈에 요게 4개를 보여도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요게 2개로 보여도 거짓이잖아요. 요게 3개로 보이는 게 진실인데 더 과장되는 것도 거짓이고 축소되는 것도 거짓이에요. 요 초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을 놔보세요.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느님이라는 거울에 제대로 보고 나는 요거구나. 그게 진실인데 그거보다 자기를 대부분은 확대시키지.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얘기하면 요거 빤하니까 서로 다 아니까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찔리는 사람들 많아. 내가 학교는 어디? 뭐는 어디? 대충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방귀 깨나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거짓.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 세 개인데 자꾸 두 개, 한 개로 자기 자신을 쪼그라뜨려. 특히 미국 사회 우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마이너리티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 자신을 이게 세 개인데 두 개로 주고 쪼그라들고 두 개에서 한 개로 쪼그라들고 요것은 또 작은 걸로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것도 거짓이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꾸 과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축소해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이게 뭐라 그래 그거 뭐예요? 이게 자꾸 이게 짜부러든다고 그래?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짜부러들게만. 이런 거짓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레지오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아, 지금 뭐 말이 청산 뉴스야. 어떤 그 같은 중년의 여인이 자매가 있었는데 아, 지금 뭐 그냥 그런데 간부를 시키면 안 해. 레지오도 사간부가 있고 뭐 회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단장을 안 하고 뭐 회계를 하든지 뭐 그다음에 부단장을 하고 단장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말은 뭐 혼자서 말 다 해 그냥 그 회 앞에 그냥 뭐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간부는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를 몰라. 한글을 몰라. 간부 되면 이거 써야 되거든. 숫자도 쓰고 이름도 쓰고 출석부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서기는 이거 그냥 엄청 써야 되잖아. 본당 신부님 훈화 이런 거 막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 레지오에서 글 모르는 게 레지오 단원으로서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왜 문제가 목적이도 잘하고 뭐 활동 나갈 때 같이 잘 나가고 주회와 잘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이거를 때문에 자기를 엄청나게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세계인데 하느님 보시기엔 세계인데 자기를 여기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작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뻥튀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유식한 척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딴 사람들 말할 시간을 안 뚫고 그냥 말하는 거야.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아. 그냥 나는 이 함께입니다 하면 자유로울 텐데. 그러면 누가 그 당신 서기하시오 이런 말을 해? 안 하지. 그런 거짓이.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는 것과 자기를 축소하는 것. 우월감. 나 잘났어. 우리 한인사회에 이거 많잖아요.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과 자기 자신을 그냥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과 그것은 둘은 쌍둥이예요.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뻥튀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그렇게 하죠. 또 모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이에요? 이거 어디로부터 온 유전자야 이거?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이거. 에? 예, 엄마는 예, 엄마 쪽이다. 이거는 우리 쪽 유전자다. 남편한테 니네 쪽 유전자 중에 봐라 공부를 하게 될 머리가 있나. 그럼 남편이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끌어다 붙여야 돼. 옛날에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가 진사였어. 뭐 알지도 못 진사였는지 아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냐면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꾸 바깥에서 남 탓하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당 가기 싫어. 쟤 때문에 가기 싫고 권당 신부가 이번에 별로 나랑 안 맞아.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무리 크게 잡아야 10% 90%는 뭐예요? 나 가기 싫어. 원래 가기 싫어. 그렇게 탓을 밖에다가 자꾸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 제가 어떤 형제님 그냥 맨날 술태백이야. 영어로 술태백이가 영어로 뭐예요? Drunk. 드렁크라고도 하고 알코올릭? 알코올릭? 술 안 먹을 땐 천상 펴고 와서 성당에 마당에 풀도 잘 뽑고 막 저기 장례 났을 때도 꼭 저기 매장지까지 따라가서 다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면 15일 동안 밤에 방에서 술만 먹고 있대. 나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술하고 멀리해요. 나는 그 섹시 있잖아, 그 자매.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비틀거리고 뭐 그 알코올릭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잖아. 술 안 먹으면 천사, 술 먹으면 악마.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폭력 폭언하고. 그 자매에게 본당 신부마저도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그 자매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 진짜 살맛 안 나지. 그래서 난 정말 그때 결심했어, 진짜. 그런데 내가 그 형제님하고 이게 좀 데리고 얘기를 해봤어요. 따로 불러서. 근데 벌써 시작기도 하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야. 사람 마음 약해지게 아주 그냥 오지게 그냥 박살을 내려고 그랬거든 내가. 나보다 나이도 위에요.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랬거든 아주 그냥 이거 진짜. 왜냐하면 나는 구경이나 옛날에 신부님들이 신자들 종아리 치는 거 빠따 때리는 것도 다 봤거든. 그래서 나한테 그게 있어요. 조심해요. 옛날 신부님들 진짜 막 뺨따기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막 저기 이 상주들 뭐 저 장례 치르는데 뭐 시원찮게 하면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상주들 옛날에 그 대나무 그거 그 지팡이 들고 아이고 하는 거 있잖아. 너 엎드려 뻗쳐 그거 뺏어갖고 다 빠따를 때리고 그랬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한번 그냥 따끔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시작 기도하자마자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야. 얘기를 들어본 즉슨 자기는 수사님이 되고 싶었대. 근데 아버지가 그걸 결사 반대한 거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원에 갔으면 잘 살았을 것 같은 스타일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지. 그래서 이제 삶이 이렇게 시들해졌다고 할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술 먹고 있을 거야. 참 또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 특히 한인 사회 왜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아? 여기 내가 볼 때 절반은 사기당한 사람이야. 크게 작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데미지를 입으니까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야. 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아 저거 또 나한테 와서 알람관계 끼어갖고 또 뭐 또 한 천불이라도 어떻게 빼가려고 저거 오빠 아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런 이런저런 형태의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요거 아닌가? 요거 사기꾼 아니야 요거? 요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어오르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 남편이 자매님들이 막 남편 그냥 아까 내가 그 알코올릭 야단 치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칠라고 해다가 눈물 흘린 거 보고 말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야단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 초 하나만큼 잘못하면 초 하나만큼 야단치면 되는데 하나만 잘못하면 한 열 개는 갖다 거기다 쏟아부어 그냥.
그건 뭐냐? 아홉 개가 내 가슴 안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남편 그렇게 야단치면 또 코 쑥 빠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또 주방이가 돌아서 주방에 가서 뭐 하면서 후회하지. 아, 내 그러지 말걸. 안 후회하는데 1분 이내에 후회하지. 아, 저 코가 또 쑥 빠져가고 있는 거 보면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는데 어깨도 축 늘어져 있는데 그냥 어디 소파에 앉는데 아이고 아이고 소리하고 앉는데 내가 저기다가 또 코 부어갖고 그냥 코까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집트 노예 생활의 모습이 지금 그래서 그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모습은 뭐 몇천 년 전에 어디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0년이 예수님이고 거기서부터 한 1200-1300년 전에 일이니까 몇천 년 한 3400-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세크라멘토부터 몬트레일까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있는 일이 바로 이집트 노예살이의 상태의 성서 말씀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 노예 생활 이러저러한 형태의 얽매여 있고 노예 생활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억눌려 있는 우리를 누구를 시켜서 빼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셔서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로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러저러한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고 얼굴 표정도 자유롭고 자매님들 얼굴에 뭐 많이 칠할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로워지세요. 그러면 화장 얼만큼 많이 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괜찮은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예쁘다 잘생겼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내가 예쁘다 소리를 듣느냐? 언제 예쁘다 소리를 듣느냐? 봉성치 할 때 할머니들이 나보고 다 예쁘대. 왜냐? 내가 그때 기도하고 예수님 성체를 내 심장에 이렇게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보고 신부님은 어쩜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니? 네. 그 할머니들이 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할머니들을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세를 시켜서 길을 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자유로 안 기쁜 삶에서 기쁜 삶으로 그 길을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 자유로 가는 길, 해방으로 가는 길, 진리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나가 진실이에요. 어떤 여자가 너 이 화장품 발리니까 이쁘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또 누군가가 넌 이래서 못하고 능력도 없다 그것도 가짜예요. 그거에 영향받아서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왜 어디 관공서나 DMB나 어디 공항이나 가면은 백인들이 중에서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아주 이렇게 말로 너 코리안이니까 내가 너 차별한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아주 기분 나쁜 분위기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그거는 걔가 가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걔가 보듯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내가 나예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뭐 내가 걔가 나의 하느님이야? 걔가 나를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내가 쪼그라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두 빛을 비추어 주신다. 백인에게 빛 내려주고 아시아인에게는 뭐 안 내려주고 너 우리는 하느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주는 내가 진짜 나고 그거를 더 과장하지도 말고 줄이지도 마 않을 때 내가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땡큐. 요 정도 좋아. 너무 크게 해갖고 또 나 분리지 말고 요 정도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노예 생활하는 곳에 분명히 성령의 인도가 있다. 결코 만약에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하느님이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모르셨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 아니죠. 노예 생활이 있고 억압이 있고 가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은 작용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온 세상 안에 어떤 억압이 작용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작용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억압을 지금 제가 전에 얘기한 그런 다양한 형태 또 제가 말하지 않은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몸 아프신 거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여기 보행기 저거 하고 왔는데 벌써 그냥 나도 아파 막 아우 나도 아파 막 건강에 대한 이런 거 또 치매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거 이런 그런 거 올 때 반드시 그 순간에 성령의 작용도 성령의 섭리도 나에게 오신다. 나를 그 억압에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아까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욕심 부리는 거 나왔잖아요. 탐욕.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천사표 얼굴하고 있지만 과연 이 성당 밖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다시 분명히 그 억압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을 청해서 그것 없이도 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정도면 상태 굉장히 괜찮아요. 나는 이거 진짜 한 60번 정도 말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한 5% 정도만 정말 현실 조건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지 95%는 지금 있는 삶의 조건을 갖고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고 그냥 난 이거 없어서 안 행복하고 그거는 지 자식 때문에 안 행복하고 지가 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지 맨날 탓이오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그거를 그 내 탓이 바로 그 내 탓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억압이 올 때 예수님의 성령을 청하면 내가 탐욕의 영을 물리치고 만족의 영 난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매님들이 훨씬 비율이 높은데요. 아침에 나올 때 남편님들이 뭐라고 멘트를 했어요? 잘 갔다 와. 나는 비록 같이 가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 아주 성령 충만해져서 와. 이런 남편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 아 토요일날 어딜 가?
아, 이거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그건 마땅치 않은데 자꾸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럼 나 밤은? 여기 그래도 웃는 사람은 상태가 괜찮은 사람인데 웃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예요. 이 성령 기도회 끝나고 가도 그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밥 차려! 아 배고파! 아 점심에 라면 끓여 먹으니 배고파.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하는 것은 그 남편 죽을 때까지 밥 찾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게 내 옆에 있는 게 낫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어, 이 정도면 됐어. 난 이거를 진실이라고 깨닫는 것으로 내 강의 나는 충분히 만족해.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우스개가 아니라 나 진짜. 나는 할머니들이 영감쟁이 막 옛날 할아버지들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막 바람피고 뭐 그냥 뭐 이게 상 둘러 엎는 게 무슨 남자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상 차리고 엎어줘야 그래야 남자인 거 뭐 이런 시대에 여기 못 웃는 할머니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나한테 와서 저놈의 영감 그냥 죽지도 않고 뭐 그냥 막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들은 아무도 울지 않아. 누구만 울어? 할머니만 울어.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있는 게 낫다.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유, 제대에서 사제가. 아까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축소 과장이 거짓이라고. 나는 그때 진짜 깨달았어. 아, 할머니들이 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저건 좋아서 그러는 거구나. 저 진짜 죽으면 우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좋은 소리보다 아까 그 중에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있는 게 진실입니다. 있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치유. 우리 성령 기도의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많이 청하는데요. 성령 기도에 뭐 다 이렇게 치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끔 헛갈리는 적이 있어. 뭐냐면 성령 기도의 때마다 치유를 기도해. 그러면은 위로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 예를 들어 아까 뭐 이렇게 사기당했다 그걸로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와서 나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번 성령 기도에도 또 사기당한 상처 얘기해 또 이렇게 해주고 1년이 지났어 또 상처받은 사기 입고 온거 상처받았다. 자 보세요. 내가 헷갈리는 초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사기의 상처에서 떠나고 싶은 겁니까? 거기 주저앉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연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백약이 무효해요.
떠날 결심을 하십시오. 왜 그걸 붙잡고 나 이거 좀 내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인데 얘를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쇠똥에 코를 박았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내과에 가서 씻고 얼큼하게 하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코를 박고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해. 이거 봐, 나 여기 너무 제가 걸려 넘어져서 이 사람 지나가. 다른 사람 와. 여기서 다른 사람이 건담 신부님들, 다른 신부님들이 와. 그 신부님 붙잡고 또 나 여기. 그 신부님 가. 다른 신부님 또 후임 와서. 신부님 나 여기 넘어져서 또. 언제까지? 언제까지? 거기다 코를 박고 있을 거예요. 떠나야지, 떠나야지. 떠나야지. 내가 이렇게 신자들 또 성령 기도에 보면서 헛갈렸던 게 저 사람은 저 쇠똥에서 떠나고 싶은 건가? 떠나고 싶은 건가? 떠나십시오! 이집트를 떠나야 하느님이 홍해도 벌려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떠나야지. 계속 거기다 코 박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열리면 뭐하고 닫히면 뭐하고. 제발 마지막으로 제가 첫 주임 신부를 나가서 가정방문을 이렇게 갔는데요. 가정방문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권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한다고 그러면 좀 기쁘게 좀 환영 좀 해줘. 여기 미국이에요. 해서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지 마세요. 아유, 내가 더러워서 진짜. 제가 지네 집에 가서 무슨 갈비를 달래. 가서 그 집 식구들 이렇게 또 이 중에서 가족 중에 우리는 올 주일미사 잘 지키고 신앙의 상태 잘 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다 그 중에 하나 천지빛가리가 그냥 다 거식이잖아. 여기 아, 이거 안동 말이에요. 안동 신부님 여기잖아. 천지빛가리가 그냥 다 냉장자가.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가 뭐 이런 거 그렇지. 자, 하여튼 가정 방문을 내가 첫 주임 신부 맡아서 가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는 주로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 자리에 신부님이 있고 어머니 자리에 수녀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척 신부님인가? 근데 신부님이 외국인 신부님이야. 그래서 친척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 사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신부님이 내 아버지고요. 이 수녀님이 내 어머니라고 그 자매 애기 엄마가 말했어요. 딸 아들 딸 둘. 이거 막내 딸이 아주 이쁜데 그때 장윤정의 어머나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조그만 게 아주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아주 다 죽어. 내가 어쨌다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소년의 집, 소녀의 집인가 뭐 그거 있는데 거기 있는 신부님하고 수녀님이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환경이면 왠지 사람이 얼굴이 어둡고 소극적이고 뭐 어쨌든 남편한테도 이렇게 괜히 기죽고. 근데 그 자매는 쎄. 그냥 남편이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 우리 부인 좀 어떻게 안 무섭게 해달라고. 애도 거기 셋 그냥 쑥쑥 낳고 그 막내는 또 의사가 그랬대. 얘는
검사해 보니까 장애인 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우리 아버지가 신부님이고 우리 엄마가 수녀님인데 어머니 낳았는데 뭐 어머나 어머나 부르는 줄 알아. 아무 이상 없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매님은 그 어두운 영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이 그분 안에 그 자매 안에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어요. 시집에 가서도 그 뭐라 그러나 거의 시어머니도 이겨. 그건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아이 뭐 이상 없어. 그런 자매님도 그렇게 이상 없이 사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와서 왜? 응? 왜? 마지막 우리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응? 거의 새똥이 코 박고 그냥 에? 지나가는 사람 다 그냥 붙잡고 나 여기 있어서 이거 새똥 냄새 난다고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거 기도가 아니라 고집이에요.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그 길을 따라서 떠나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